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일단 동작 먼저 처음에 스타트를 끊을 때 살짝 점프하면서 앞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가면서 무릎을 위로 이렇게 웨이브를 위로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올라갔어요.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 아까 배운 베이지 받으신 스텝을 이렇게 트리플 세 번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가세요. 손은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거 말고 웨이브 넘긴다고 생각을 하고 다리를 넘겨주세요. 스텝이 같이 가면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면서 옆모습을 살펴볼게요. 처음에는 정면 바디가 정면을 보고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사이드로 다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왼발이 딸려오겠죠. 도착하자마자 디코로 밀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거는 디코도 중요하지만 골반이랑 같이 갔다 와주는 게 포인트. 왜냐면 걸 수 있거든. 다운, 업, 다운. 이 상태에서 도착하자마자 손으로 골반을 한번 쓸어주세요. 스텝이 지금 옆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쓴 상태에서 스텝을 인, 아웃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이거는 아까 버터플라이 인, 아웃, 아웃이랑 똑같은데 살짝 열어주면서 크랩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골반을 밀면서 인, 아웃, 아웃 도착하자마자 리듬 업으로 바꾸면서 스텝 바꿔주세요. 그러면 정리하면 인, 아웃, 업, 앤. 다시 그러면은 파트 심슨 갔다가 스위치 쳐줬다가 이렇게 쳐주고 골반 밀어내고 인, 아웃, 앤. A, N, 1 왔어요. 그러면은 오른쪽 발이 왼쪽한테 건너간다고 생각하고 왼쪽이 피해서 그대로 둘, 셋, 넷, 업, 업. 이 상태에서 다운이 되어야 되죠. 업, 다운 했으니까 손은 진짜 바디를 터치를 하면서 그대로 풀어낼 거예요. 올렸다가 그대로 다운을 해주시면 됩니다. 올라왔으면 내리자마자 무릎한테까지 가줘요. 그럼 이거를 받아쳐서 버터플라이가 나오는 거죠. 세븐. 두 번을 한, 둘, 셋, 넷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다운이 됐어요. 골반을 올리면서 옆구리에서 만나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가슴. 골반, 골반, 가슴. A, N, 1, N, 2, N, C, 가슴. 으로 가실 거예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 팔이랑 다리가 어떻게 가냐면 팔은 서클을 돌려줄 거예요. 동그랗게 앞으로 밀어낸다고 생각하고 스텝은 스텝 둘 셋 세 걸음을 옆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같이 오른쪽으로 밀면서 스텝 다운 투 쓰리 하면서 다운 업 다운 업을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스텝이 어떻게 가냐면 오, 왼, 오 하면서 다운, 제자리, 다운, 제자리 앞에 디뎌주시면 돼요. 앞에 왔을 때 자가 좀 제스처를 뭐 이런 느낌으로 거만하게 한번 튕겨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정리하면 다운 업, 뭐 이런 뭐라고 하면 이제 다리가 앞으로 튕겨내면서 뒤로 쭉 딸려갈 거예요. 다리를 슬라이딩 하면서 끌고와서 무릎 걸리고 한 번 더 걸릴게요. 이 상태에서 밸런스가 꼭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뒤에다 있으면은 이런 느낌이고 살짝 상체가 앞으로 쏠렸다고 생각하고 골반이 계속 트위스트 한다고 생각하고 트위스트 오케이. 상체는 최대한 키 트위스트 3, 앤, 4, 앤. 여기에서 우리 베이직 한 동작 남았어요. 샵락. 샵락이 여기에서 들어갈 거예요. 왼쪽을 기둥으로 세워서 오른쪽으로 샵. 락. 샵. 락. 여기에서 마무리 샵락은 서클을 돌리면서, 턴을 돌면서 샵. 락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텐션인데 팔. 지금 왼쪽 팔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꼭. 이렇게 돌리면. 탕 치면 몸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죠. 그 텐션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샵, 락, 샵, 턴입니다. 하나, 둘, 셋, 깔끔하게 쫙.
왔어요. 여기서 이제 진짜 마지막 동작. 어깨를 오른쪽 왼쪽을 롤을 그려줄 거예요. 네. 그냥 어깨를 뒤로 넘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쪽씩 넘기고 넘기고. 여기에서 바디가 하실 거는 그냥 다운. 오른쪽 가면서 다운. 다운, 뭐야? 워스, 해, 에, 샷, 샷. 한, 둘, 셋, 앤, 넷.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루틴을 카운트로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고 바로 좋은 뮤직에다가 예쁘게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처음에 점프를 하면서 웨이브를 위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 에이, 셋. 5, 6, 7, 8, 1, 2, 3, and 4, 5, and 6, 7, 8, and across. 내리고 버터플라이 5, 6, 7, 8, 1, 2, and 3, and 4, and across. 5 step. 5 무엇이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걸스힙합, 그런 힙합의 외형적으로 붐을 아주 크게 일으킨 분 알리아분의 백앤포스로 오늘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음악에 맞춰서 같이 놀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첫 걸스힙합 온라인 티칭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제법 깜찍발칙한데 앞으로 좀 더 좋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베이직 동작, 뭐 단어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리면서 응용할 수 있는 루틴까지 주기적이지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요즘 너무 심해져서 코로나 꼭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야, 나 못하겠어.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넘었나? 한 시간 좀 덜 됐어요. 한 시간 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